갑니다. 여기. 어떤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1992년, 어느 날 경찰서를 찾아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토마스 퀵. 42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찾아가 믿지 못할 이야기를 경찰서에서 자백합니다. 지금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그렇소.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살인마요. 당시 유명한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는 자백을 합니다. 이름은 요한. 12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요한이라는 아이의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요한을 죽였어. 라고 자백을 합니다. 1980년 11살 소년이었던 요한 아스플란드. 이 소년이 집 앞에서 단 4분 만에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스웨덴 전역에서 매우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미스터리 실종 사건으로 불리는 요한 실종 사건. 목격자와 사건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더 유명한 미제 스웨덴 미스터리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나 자백을 하는 거죠. 12년이 흐른 1992년. 스스로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사건의 전말은 스웨덴을 큰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당시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어떤 소년 앞에 차가 서게 됐는데, 그리고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가 요한이니? 네, 그런데요. 너희 엄마가 오늘 널못 데려다 준다고 날 대신 보냈거든. 그 꼬마를 내 차에 태우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난 한참을 운전해서 그 애를 어떤 산으로 데려갔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그 꼬마놈이 자꾸 시끄럽게 우는 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지. 아이의 시신 어디 있어? 머리는 강 어딘가에, 팔다리는 산 어딘가에 버렸던 것 같은데. 아, 아이 오른쪽 엉덩이에 멍처럼 생긴 푸른 반점이 있더군. 배에는 큰 흉터도 있었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이를 납치한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등 범인이 아니라면 알수 없는 정황을 상세히
털어놓는 토마스 킥. 이 토마스 킥의 자백을 토대로 요한의 어머니께 사실을 묻습니다. 맞아요. 오른쪽 엉덩이는 태어날 때부터 반점이 있었고 위장 수술을 해서 배에 수술 용터가 남아 있었어요. 저희 요한이 분명해요. 스웨덴 경찰은 토마스 킥이라는 살인마가 체포되었으며 요한을 납치, 살해, 유기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킥이라는 끔찍한 살인마에 대한 분노와 공포로 물든 스웨덴 전역. 그런데 얼마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는 토마스. 당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다 마다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내가 죽인 건 그 꼬맹이뿐만이 아닌데. 76년도였나. 난 피테오에 거기서 예쁜 여자를 봤소. 그 아이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1976년 찰스 젤마노 비츠, 1985년 그리 스트로비크, 그리고 85년 오슬로를 여행했었어. 거기서 그리 스트로비크라는 여인을 만났지. 그리고 88년도 그때 두 명을 죽였지. 9살짜리 소녀와 20대 여인이었어. 토마스가 법원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1964년 그는 첫 살인을 시작으로 약 30년의 세월 동안 30여 건에 달하는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퀵의 자백을 받고 집을 수색하여 살해와 시신 유기 시 사용된 범행 도구들을 발견한 경찰. 퀵이 테레스 요한네센이라는 9살 소녀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에서 잘게 부서진 뼈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가 자백한 30여 건의 사건들 중 8건에 대해서 토마스 킥을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 재판부는 피고 토마스 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8건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합니다. 2001년 폐쇄 정신병동에 20년 감금형을 선고받은 토마스. 스웨덴 역사상 가장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8년 시간이 지난 후 다큐멘터리에 토마스 킥의 범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스 라스탐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촬영한 다큐 프로그램에 토마스의 증언이 담긴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내 자백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난 살인자가 아니라고요. 이제 와서 토마스 킥, 그가 벌였던 잔인무도한 많은 살인사건, 그게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스 라스탐 감독은 토마스 킥의 일대기를 담은 이 살인마의 일생을 담는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건을 파헤치던 도중 퀵의 자백 내용과 실제 사건들 사이에 숨겨진 모순점들을 발견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담긴 토마스 퀵의 인터뷰. 첫 번째 진실. 토마스 퀵이 자백했던 살인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뼈조각의 정체.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그 뼈조각, 퀵을 향한 유죄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뼈조각의 성분 조사를 한 결과 뼈조각이 아니었고 타다 남은 나무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 증거가 될 수 없는 범행 도구들. 퀵의 집에서 톱과 신발 등 범행 도구들을 발견했다고 공개했던 경찰. 그 도구에는 피해자의 혈흔 등 범죄에 사용됐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DNA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DNA를 남기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토마스 퀵은 어떻게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토마스 퀵을 인터뷰하던 도중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찾아가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죠. 수십 년 전 신문과 뉴스들을 빠짐없이 봤어요. 누가 언제 실종됐고 어디서 시신이 발견됐는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미해결 사건들을 모으다 보니 약 30건 정도 되더군요. 토마스는 피해자 시신의 발견 여부, 발견 장소, 현장의 지리적 특징,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 등을 상세하게 외웠고 심지어 증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해 사건의 피해자 요한의 모친이었던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진 보이시죠? 저희 요한이에요. 요한의 오른쪽 엉덩이에는 반점이 있었어요. 얼마 전 수술을 해서 배에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사건이 있은 후 토마스의 자백보다도 먼저 진행이 되었던 인터뷰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챙겨보며 피해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완벽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미리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토마스 퀵은 왜 거짓 자백을 했을까요? 8건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정신병원에 수감이 된 토마스 퀵. 사건이 있고 한참을 지나선 후에야 그는 복역 중에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난 사실 평생 마약에 찌든 불황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없어져도 그걸 알아채거나 슬퍼해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 번쯤은 나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인이 돼보고 싶다고 말이죠. 어차피 전 이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이 아무도 나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보단 최고의 범죄자가 돼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난 토마스 퀵이라는 살인마로 살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의 본명은 스툴레 베르그 윌이었습니다. 사실 제 본명은 스투그 베르그 윌이고 내가 범행을 더욱 잔인하게 꾸며낼수록 언론은 나를 주목하더군요. 모두 내 거짓말에 속아서 놀아난 겁니다. 스웨덴 사법부가 한 사람의 손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제 조사 결과 퀵이 죽였다고 진술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이 수사당국을 통해 확인이 되고 스웨덴 경찰과 사법부는 더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퀵이 자백을 제외하고는 죄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검찰. 유죄 판결을 받았던 8건의 살인에 대해서 2013년 토마스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명해지기 위해 거짓 살인을 자백한 남자. 스웨덴 사법부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남았던 사연이었습니다. 야. 몇 년 썩었죠? 92년. 아니,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은 맞아. 맞는데 너무 호송세월 보냈다. 검은위키에는 안 나오는데. 2001년 폐쇄 정신병동에 20년 감금형. 2001년 좀 92년에 자백을 하는데 그 수사가 9년 동안 했다고? 수사를? 아니 빵에서 얼마나 보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92년부터 계속 이 수감돼 있다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자백한 그 죄가 너무 많으니까 30건이나 저질렀다고 하고 그 중에서 8개를 끼워 맞췄으니까. 와. 몇 년 허송세월 보낸 거야? 얼마나 보낸 거야, 허송세월을? 92년도부터 2013년까지잖아. 와, 참나. 진짜 세상에 여러 인간들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 물론 자업자득이긴 한데 크게 이 다큐멘터리가 없었으면 계속 지금도 갇혀 있었겠지. 근데 큰 불만이 없었다는 거야. 나가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자기 삶의 방향을 튼 것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계획적으로 그냥 세상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평생 감옥에 썩어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재수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찌그러져 살았었어,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자기에게 그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 자기한테 그 또 정말 오랜만에 온 관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틀은 거지. 여기서 틀어버린 거야. 와, 도파민을 이렇게 채우나?
아니 자아실현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두 번 관심 받은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어떤 삶의 가치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병신이야, 병신 맞아. 그냥 병신이야. 와, 근데 이 반전이 너무 기가 막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억울함 없이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다는 것도 골 때린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없었으면, 지금도 그냥 스웨덴의 최고의 살인마로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와. 거기다가 마약 중독자라 그랬잖아. 마약이 여러분들도 뭐 자료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그 도파민 인생을 살면서 이 치솟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데 있어서 그 역치? 아무튼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결국은 약물이라 그래, 약물. 여러,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에 살면서 여러 성취를 통해서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도파민이 충족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높은 수치는 도박과 뭐, 뭐 좋아하는 이성과 뭐 성관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 높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게. 근데 그걸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사회를 살면서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던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취업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복권 당첨이라든지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게 마약이래요, 마약. 예. 근데 그 마약에 마약보다 마약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건가? 자백했을 때 그 쾌감 쩔었을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나를 취재하러 다큐멘터리 취재하러 어떤 감독이 찾아온 거지. 교도소 내에서도 얼마나 악명이 자자했겠어. 토마스 뭐 우리 교도소에 뭐 그쪽 세계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야 우리 교도소에 유영철 온대. 야 우리 교도소에 누구 온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그 쪽 세계에서는 진짜 최고 범죄자일 거 아니야. 그렇게 있었는데 한참 뒤에 이 다큐멘터리 촬영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 저 취재하러 오셨다고요? 예. 살인은 뭐 때문에 저지르게 되신 거죠? 어이, 감독 양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믿을 수 있겠어? 아이, 물론요.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걸 왜 찍는 거지? 뭐, 재발 방지도 있고, 워낙에나 명성이 있으시니까, 예, 다큐멘터리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거 아니야. 골 때리네.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와서도 취재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가서도 아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계속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사실 확인하려고 이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고 막 팠겠지. 그
수사했던 자료들 다 들여다보면서 열람하면서 뭐야? 어 시발 이러면서 설마 골 때리네 진짜. 자아실현을 저렇게 한다는 게 난 진짜 그치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인 것 같아요. 예. 미스테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뭘 찐막이야. 재밌었으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좀 후원으로 좀 어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제가 말한 시간이 됐네요. 5시 30분에서 40분 정도 될 것 같다고. 딱 두 개 하니까 1시간. 예.